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예생아입니다. 예생아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가급적이면 오늘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몽실몽실 정말 많이 피어있죠. 100송이도 넘게 피어있는 흑진주 다이아몬드. 주문하시면 오늘 발송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박수찾기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무늬 칸나입니다. 무늬 칸나 향기 있는, 지금은 꽃은 졌습니다. 약간 꽃은 아니 대부분 다 졌습니다. 노루오줌 대폭 할인하지요. 그리고 벤스티몬 또 올해가 또 고추, 저 고추 처음 판매해 보는데요. 보라색 고추도 있답니다. 그리고 예뻐요. 핑크 슈폰 국화인데 아주 그 우리 볼 터치 하는 것 같이 볼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그리고 황금 개발 숫잔데, 진핑크 숫잔데, 얘는 보라, 노벨리아 숫잔데랍니다. 숙군, 아주 얼동 잘 되는 노벨리아 숫잔데. 프록스, 데이프록스, 소프록스,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프록스 자투로바는 하나 있고요. 덕구리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개비도 오늘은 한개 입고되었답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가급적이면 오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입니다.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장맛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 다 담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만 원이랍니다. 넥스 베고니아,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아주 기존에 넥스 베고니아 제가 판매했지만 얘들은 색이 유난히 더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이 아이들. 아주 얘들은 음지 식물이랍니다. 해 짱짱한 해 보여주면 얘들은 입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안전 음지 식물 만 원이랍니다. 얘들 너무 습하게 키우시면 얘들 또안 좋아합니다. 연중피는 아주 이 아이들은 연중피는 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도 역시나 습하게 키우면 장마 기간이니까요. 안 된답니다. 연중 피는 베고니아. 마당 정원에서는 이걸 늦가을까지 하염없이 보여주는데요. 또 베란다 정원에서는 조금만 맞으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연중 피는 베고니아 4,000원. 그리고 산포입니다. 산포. 산초. 아니, 산포가 아니라 산초랍니다. 산초, 이 아이들. 이렇게 되는 얼동되는 정원수라고 봐야 되겠죠. 산초랍니다. 산초 잎은 아주 작고 잎은 아주 아주 작습니다. 약간 귀여워. 잎이 아주 아주 작고 귀엽네요. 다글다글 붙어 있는 동글동글한 잎이 산초 정원수 14,000원입니다. 그리고 향 베고니아, 이 아이들은 향기 있는 베고니아랍니다. 베고니아도 역시나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졌거나 그럴 때는 바로 뚝 따줘야만 옆에 꽃이 더 크게, 얘들이 지금 밑에 꽃들이 더 크게 화려하니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베고니아 역시나 장마 기간에 물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말려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장마 기간에는 물 가급적이면 베고니아 종류는 많이 안준게 좋습니다.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릴리스랍니다. 아우, 예뻐요. 아마릴리스. 이 아이들, 아마릴리스. 지금 다른 아이들은 피어나려고 하고 또 이쪽에서도 아마릴리스 핀답니다. 아마릴리스. 17,000원입니다. 아마릴리스. 그리고 난타나. 빨간색 난타나랍니다. 빨간색 난타나. 지금 난타나는 마당 정원에서 이 아이들 늦가을까지 정말로 정말로 많이 피는데요.
매일매일 꽃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리가 내리면 바로 고사됩니다. 서리 내리기 전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연중 베란다 정원에서는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수영 예쁘게 잡아주셨습니다. 난타나 26,000원입니다. 난타나 26,000원. 그리고 보라. 꽃이 다글다글 정말 많이 달리고 있는 보라 밀레니엄 벨이랍니다. 아주 보라 밀레니엄 벨, 이 아이. 보라 밀레니엄 벨. 이렇게 아주 꽃이 정말 다글다글 많이 달려있는 보라 밀레니엄. 역시나 밀레니엄 벨도 통풍 아주 잘 돼야 되고요. 얘는 햇빛 짱짱하니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엑스베고니아 얘들은 음지식물이지만 얘들은 햇빛 짱짱하니 보여줘야만이 얼동은 안 됩니다. 햇빛 짱짱하니 꽃이 다글다글 정말로 정말로 많이 핀답니다. 그리고 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꽃이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보라 장미 밀레니엄 벨 15,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의 매자입니다. 마당 정원의 이 아이들은 매자는 햇빛 짱짱한 곳에 심어주는 것이 아주 예쁘게 꽃 색감을 드러낸답니다. 아니, 잎 색감을 드러낸답니다. 정원수입니다. 정원수 매자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 봄에 4월부터 7월까지 아주 멋스러운 이런 아이들을 보실 분들 이렇게 꽃보다 더 예쁜 정원수 아주 크면 이렇게 커진답니다. 봄에 이렇게 이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멋있죠? 화이트핑크 셀릭스 이렇게 수영 잡아줘서 다 있는 아이들 화이트핑크 셀릭스 만원이랍니다. 1개. 그리고 황금목마가래 단추 황금목마래 아주 아주 짱짱하고 꽃 다글다글 올려줍니다. 황금목마가래 또꽃 많이 필수 있도록 양분 충분히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목마가래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은 햇빛 짱짱하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풍란입니다. 풍란 꽃이 두 대씩 피어 있는 풍란이랍니다. 풍란 이 아이들 만 원씩이랍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굉장히 몸값이 비싼 아이인데요. 뭐그 당시 때 기억도 잘안 나네. 4만 원 아마 이랬던 것 같아. 얘는 아마 5만 원 이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황금란인데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금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4개인가 5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잘 키우실 분들 황금남 이 아이 8,000원 이 아이는 15,000원 하겠습니다. 얘도 4만원이고 5만원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황금만 8,000원 얘는 15,000원 하겠습니다. 세대문이 만천원, 세대문이 만천원, 이렇게 있는 세대문이 만천원, 12,000원씩이랍니다. 아주 이 아이들, 이렇게 세 대씩 있는 문이 만천원, 이렇게 문이 만천원, 이 아이들, 15,000원 했던 아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석화입니다. 석화, 꽃 다글다글 지금 모두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석화, 이 아이들도 물안 좋아합니다. 꽃님들, 석화, 이 아이들도 물안 좋아한답니다. 23,000원이랍니다. 그로산드리아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가는 그로산드리아입니다. 그로산드리아 10,000원이랍니다.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바닐라 수국인데요. 얘들은 얼똥이 최강으로 잘 되고요.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할인해서, 이렇게 생긴 애들 할인해서 8,000원이랍니다. 바닐라 수국이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닐라 수국 이렇게 해서 8,000원. 그리고 바닐라 수국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 10대씩 가지가 있는 바닐라 수국이랍니다. 10대씩 가지가 있는 바닐라 수국.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대씩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5만원인데요. 29,000원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할인하는 소분은 8,000원. 이 아이는 10대 바닐라 수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얘들 10대씩 되어 있는 바닐라 수국 29,000원입니다. 아주 꽃 다글다글 정말로 지금 현재 많이 달리고 있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주 셀수 없을 정도로 꽃송이가 많이 달리고 있는 꽃님들, 이 아이들 이렇게 모두 다 지금 꽃이 몽실몽실 다 달려 있는데요. 여기서 밖에서 커서 그렇습니다. 아주 짱짱하니 지금 이 아이들 큰 아이인데요. 얘들
지금 장마 기간에는 물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아이는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을 쐬주거나 아주 통풍이 잘 되게끔 해주셔서 햇빛 짱짱하고 통풍 저기 하면 아주 장마 기간에도 많이 피는 대아메리칸 블루 23,000원이라. 그 보석금 전수입니다. 보석금 전수 이 아이 19,000원이랍니다. 칼라데아입니다. 칼라데아 이렇게 된 아이들 23,000원인데요. 칼라데아 이 아이 19,000원이랍니다. 스윗하트입니다. 이렇게 하트가 생겼는데 스윗하트 이 아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입니다. 버터플라이 이렇게 되는데요. 버터플라이 14,000원이라 합니다. 버터플라이 그리고 스파트입니다. 스파트 아주 스파트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지요. 스파트 잘 키우는 방법 영양제 정말로 많이 주시고요. 꽃이 약간 졌다 싶으면 바로바로 따지야 밑에서 꽃들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스파트 8,000원. 보라안시리움 야이 보라안시리움 오늘 할인하겠습니다. 14,000원 하겠습니다. 알로카시아, 알로카에서 저희 집 와서 많이 컸네요도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도 할인하겠습니다. 14,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드콩고입니다. 좋습니다. 네드콩고, 본 안전이 큰 네드콩고,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인시그니스랍니다. 이 아이, 인시그니스, 이 아이, 9,000원이랍니다. 아디아텀 고사리 5,000원입니다. 어디서 향기가 나나 했던 이 아이입니다. 지금 판매됐는데 우리 꽃님 한 분이 구매 얘가 이렇게 향기가 좋습니다. 노로줌 아주 향기 좋습니다. 스노우 베고니아입니다. 눈이 이렇게 하얀 눈이 써보기 있는 것 같은 스노우 베고니아 스노우 캡 8,000원. 그리고 벨벳 그린 아, 예뻐요, 얘는. 벨벳 그린이랍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이렇게 늘어지게 피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벨벳 그린, 이 아이 8,000원이랍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는 제가 늘 칭찬하면서 우리 꽃님들한테 권장한 화초이기도 합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 8,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장마기간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배수, 정원 배수 잘 해주시고, 특히 베란다에서는 아주 통풍,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란다 정원에서 가급적이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안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치 아카 22,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빨간색 부틀레아 예상 빨간색 부틀레아 꽃 많이 피고 향기 좋은 예상 빨간색 부틀레아 12,000원. 그리고 보라색 부틀레아 예상 이 아이는 10,000원이랍니다. 보라색 야인들은 10,000원이랍니다. 예에서 그리고 글루시니아입니다. 글루시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 글루시니아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글루시니아도 물 싫어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니스랍니다. 야오, 예뻐요. 색감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니스, 이 아이도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달개비 꽃 이렇게 지금 하나 피어 있는데요. 달개비 지금 꽃다필 아이들. 달개비 6,000원이랍니다. 벵갈나무. 아, 벵갈나무 수영 예쁜데. 아직 주인을 못 찾아갔답니다. 벵갈나무 14,000원. 그리고 자엽국수나무랍니다. 자엽국수나무 22,000원. 덕구리난이랍니다. 덕구리난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수영은 예쁩니다. 덕구리난 19,000원. 그리고 이 아이 아주 자트로바입니다. 자트로바. 아우, 꽃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트로바 이 아이 8,000원이랍니다. 저희 집에 있다가 아주 다글다글 커졌네요. 이제 또,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이 아이, 얘는 안에가 있었고, 얘는 햇빛 짱짱하니 봐서 이렇게 색감이 다르답니다. 안에 있었고, 밖에 있었던 아이. 데프록스, 이 아이, 23,000원이랍니다. 데프록스, 23,000원. 그리고 똑같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프록스는 계속 꽃 피고 지고 합니다. 소프록스, 4,000원이랍니다. 6개라 세트입니다. 10개라. 한 개는 8,000원. 한 세트는 16,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한 세트 마당정원에서 아주 계속 꽃 보실 분 아니 계속 꽃은 아니죠. 입장이 저렇게 초록
밤새 이렇게 있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지금 달려 있는데요. 얘는 깔라만시랍니다.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딱 깔라만시 5만원인데요.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기도 얘는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달린답니다. 아우 이렇게 예쁘게도 딱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나무 만원. 그리고 니네브 백합이랍니다. 니네브 백합. 향기 굉장히 좋죠. 키도 작습니다. 니네브 백합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커리베고니아 이 아이 9,000원이랍니다. 율마입니다. 율마 이렇게 되어 있는 율마 아주 수영 예쁘게 잡아져 있는 2만 원 정도 하는 율마 애목대 13,000원이랍니다. 일일초입니다. 일일초 이렇게 일일초 일일초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청색 보라색 아 예뻐요. 색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벨리아는 키가 큽니다. 그래서 아우 예쁩니다. 계속 꽃이 달리는데요. 노벨리아 키가 커서 이 아이들은 약간 꽃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 제가 입고 하는 이유는 이 색이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청색 노벨리아 보라 숫잔데 13,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진분홍 숫잔데 진분홍 숫잔데 12,000원. 황금개발이랍니다. 황금개발 황금개발 이 아이 19,000원이랍니다. 고급 정원수 고급 정원수 세포레아 10,000원이랍니다. 여인초입니다. 여인초 아주 단단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인초 아주 작게 두 분씩 심어져 있는 여인초 15,000원이랍니다. 아우 얘 너무 예뻐요. 봐보세요. 아주 아그 펄이 들어있고 아주 아우 예뻐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궁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뽀샤시한 볼터치 같아요. 핑크 쉬폼 무궁화 16,000원. 그리고 고추입니다. 고추, 보라고추, 보라고추 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 핑크, 적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15,000원씩이랍니다. 겹 에키네시아 이들은 핑크. 아직 얘들은 꽃안 피었습니다. 적색하고 오렌지는 1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벤스티몬입니다. 4,000원씩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향기가 좋습니다. 정말 얘들은 꽃 오래가고요. 현재 꽃은 졌지만 향기 정말 좋습니다. 꽃 오래가고 꽃대도 길습니다. 얘는 향기 있고 꽃대도 길고 노루오줌 이 아이 14,000원 정도 하는 아이 꽃이 졌기 때문에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칸나입니다. 칸나. 이 아이는 너무 커서 옆에 있는 칸나에서 올해는 꼭 보신다 생각하시고 얘는 택배 박스가 맞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 잘나거나 꺾어지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잘라지거나 꺾어질 수 있습니다. 무늬칸나. 아 무늬칸나입니다. 무늬칸나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아우 흑진주 1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이 아이들도 통풍 최강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 영양제 많이 주셔서 이렇게 방실방실 연중 키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흑진주 100개 이상 꽃이 달렸습니다. 26,000원이랍니다. 갈란디움. 갈란디움 이렇게 얘는 빨간색 얘는 물방울 초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물방울 초록 각각 7,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몰리 8개 10,000원. 그리고 이렇게 흰줄무늬 억새 4개 10,000원. 말무늬 지브라 말무늬 그라스 이 아이도 4개 10,000원이랍니다. 애상아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녕하세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애승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